자, 오늘의 인터뷰 베트남 부동산 관련한 궁금증을 한 보따리 다 풀어주실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VNK 투자자문의 고광수 대표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VNK 투자자문 고광수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베트남 부동산 전문가, 한국 한국에서 최고의 전문가라고 들었습니다. 아, 그런지는 잘 모르겠고요. 예. 일단 많이들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지난 9월부터 섭외를 하려고 했는데, 예, 시간이 잘 안 맞아서 바쁘다. 네. 시간 없다. 뭐 다양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는 이렇게 한걸음에 네. 달려왔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베트남 부동산 좀 배워보려고요. 저희가 네네. 아직 뭐 투자할 돈이 있어서는 아닌데 네. 또 알고 있어야 그럼요. 투자도 하고 아, 또 그 동네는 이런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고요. 그렇죠. 그게 또 우리나라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넓혀줄 수도 있고 정책을 선택하고 혹은 판단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도 같고 그래서 모셨어요. 베트남은 아파트 많죠? 아파트가 많다. 이제 시작이죠. 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0명당 아파트가 얼마나 많냐라는 것을 이제 1,000명당 아파트가 얼마나 깔려 있느냐라고 예. 이제 그것부터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1,000명당 한 200채가 있어요 아파트가. 네. 그리고 방콕이나 아니면은 마닐라 이런 데만 해도 한 50채 돼요. 1,000명당 50채. 근데 제가 베트남 호치민하고 하노이 대도시니까 네. 거기만 제가 카운팅을 제가 계산을 역산을 해서 보면 한 1,000명당 15채니까 이제 굉장히 없는 거죠. 네. 그러네요 정말. 네. 베트남 아파트는 외국인도 살 수 있습니까? 예, 외국인은 살 수 있고요. 2015년 7월부터 베트남 입국하시는 외국인은 모두 살 수 있습니다. 베트남 아파트를 네 그리고 이제 제한이 있는 게 예. 신규 아파트 분양 아파트 사시는 건데 30% 쿼터가 있어요. 그래서 30% 이내에서만 사야 되고 프로젝트의 30%가 아니라 만약 4개 동이 있으면 동별로 30%입니다. 그래서 한 동이 30% 찾고 한 동이 29%면 그 29%에 해당되는 물건만 사야 됩니다. 아 미분양된 물건만. 그러니까 한 동마다 30%만 외국인이 살 수 있고. 그렇죠. 이제 일례로 이제 제일 좋은 동이 있다 그러면 그 외국인이 다 살 수는 없어요. 30%밖에 못 사갑니다. 아, 그 아파트 단지에 10개 동이 있다고 하면 3개 동을 외국인이 다 사면 안 되냐? 그건 안 된다. 안 됩니다. 한 동에 30%. 30%. 네. 보통 높이가 아파트 높이가 몇 층짜리가 일반적이에요? 아, 일반적으로 한 20층에서 25층인데 근데 이제 비싼 땅은 고층이 올라와요. 그래서 가장 호치민에서 유명한 아파트 단지가 비놈 센트럴 파크인데 거기는 네. 보통 40층, 45층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처럼 지역별로 용적률 뭐 이런 제한이 달라서 네, 그렇죠. 어떤 곳은 빽빽하게 높게 올릴 수도 있고 맞습니다. 어떤 곳은 여기까지만 올리고 네, 또 특이한 거는 50m 동간격 제한 룰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닥다닥. 동간격이 다닥다닥 붙은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저 도심지에 빽빽하게 짓는 곳은 그렇죠? 그렇죠. 몇 층이 로얄층입니까? 비슷해요? 한 중간보다 층별로 좀 틀리긴 한데요. 베트남들 선호층은 중상위층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한 30층이다 그러면 네. 20층대 20층? 20층부터 30층 사이? 높은 층은 안 좋아해요. 아주 높은 층은 또 싫어해요? 네. 왜? 그래서 기왕 올라갔으면 아직 우리나라 예전에 로얄층이 7층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15층 아파트 지금 이제 뭐 한 30층이면 27층, 28층, 29층 그렇죠. 거기가 맨 꼭대기층만 빼놓고는 높을수록 네. 좋다가 현재 네. 선호도인데 바뀐 거죠. 근데 이제 여기도 너무 높은 거는 아직 아파트 생활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잖아요. 아. 네, 그래서 너무 높은 것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베트남의 아파트가 보급되기 시작한 네. 게 얼마 안 됐어요. 네, 근데 이제 보급은 얼마 되긴 했는데 예. 본격적으로 보급된 시기는 이제 얼마 안 됩니다. 불과 3년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도 15층 아파트에 한 7층, 8층이 적당한 로얄층인 그렇죠. 이유가 그렇죠. 그래서 분양 가격도 틀려요. 그래서 로얄층이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호치민에 있는 비놈 센트럴 파크 같은 경우에 40층이었다 그러면은 예. 30층이 가장 비쌌고요. 그 다음에
30층 이후부터는 분양가가 더 떨어졌어요. 아. 그리고 또 여기도 또 특이한 게 4자 싫어하고요. 13자 싫어합니다. 13자는 싫어한다는 건 그 층이 없어요? 아니면 분양가가 싸요? 뭐. 분양가가 쌉니다. 심지어? 예, 분양가가 싸요. 아, 그런데 그거 네. 아비티지지라고 생각해서 싸게 사면 팔 때도 싸게 팔아야 되니까. 아,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그 컨셉이 퍼셉션이 예.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렇겠죠. 없어지는 거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4층 그랬잖아요. 그랬네. 그랬네요, 정말. 예. 옛날 생각해 보면 맞아요. 5층짜리 아파트가 602호가 있는데 가 보면 네. 400몇 호는 없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13을 안 좋아해서 항상 12 엘리베이터에 12가 있고 12A가 있어요. 네. 13층을 12A로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호수도 마찬가지. 그것도 재밌군요. 네. 차이 많이 나요? 그런 한 인기층과 그렇지 않은 거에 분양가 차이가? 아, 일단 층에 대해서 분양가 그 분양가 차이는 한 보통 평상적으로 제일 좋은 층과 제일 나쁜 층이 한 20% 정도 차요. 20%? 네. 와우. 우리나라는 1층이 한 10% 정도 싸기는 한데 거기는 더 여기는 차이가 많이 나요. 거기도 1층이 인기 네. 없어요? 아우 인기 없죠. 인기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뭐 40층이면 30층 대가 제일 비싸고 아래층이면 제일 싸고 특히 이제 10층 아래, 5층 아래는 굉장히 싸고요. 5층 아래? 네. 왜요? 왜냐하면 뷰도 안 나오고 답답하고 네.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뷰에 따라서 한 20, 30%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정말 뷰가 리버뷰, 그러니까 영원한 뷰가 나온다. 앞에 가릴 가능성이 네, 없다. 전혀 없다. 그러면은 뷰에 따라서도 50%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 그래서 같은 동네, 같은 동에서 분양가 차이가 스퀘어미터당 100% 차이는 경우가 있어요. 더블? 실제로 더블 예, 더블 와 분양가가 예 분양가가 보통 우리는 요즘에는 거래가가 간신히 더블 나기는 해요. 아주 네. 뷰 잘 나오는 그 로얄 층과 제가 한번 분석해 보니까 네. 최근 공격에 가로막힌 층 우리나라에도 이제 매매 가격이 그렇게 차이 나는 차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분양할 때 우리는 그렇게 차이는 안 주는데 이제 여기는 확실하게 줘요. 그래서 실은 제일 좋은 층 한국분들은 주의하셔야 될 게 네.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은 층 제일 좋은 뷰를 사시잖아요. 근데 그게 이미 분양가에 다 들어가 있다 그러면 네. 고민 한번 다시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미 다 반영시켰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네. 우리나라는 맞아요. 우리나라는 기왕이면 좋은 거 사면 나중에 더 오른다. 그럼요. 근데 예. 이미 분양가에 그분들은 그게 합리적이네요. 그렇죠. 그분들이 예. 아까 한동에서 외국인 는 30%만 살 수 있다고 되어 있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죠. 분양을 할 때는 그렇고 나중에 거래할 때도 그렇습니까? 아, 거래할 때도 당연히 이제 그 법 적용이 돼요. 왜냐 그러면 일단은 외국인이 살려면 외국인한테만 살 수 있고 베트남인은 외국인한테 못 팔아요. 그러면 일단은 가정을 30%까지 다 채웠다고 가정했을 때 예 예. 외국인은 베트남인한테도 팔 수도 있고 외국인한테 팔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궁극적으로는 베트남인한테 팔게 되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그 30%가 계속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연 감소가 됩니다. 아, 외국인은 외국인한테만 살 수 있고 네. 파는 건 베트남인한테도 팔 수 있으니까 그렇죠. 한 명씩 두 명씩 베트남인한테 팔기 시작하면 다시 네. 그거는 외국인은 못 사는군요. 못 들어오죠. 왜 그렇게 했어요? 일단은 시장에 대한 제한 조치로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이 스마트머니가 들어와서 네.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걸 막고자 그렇게 제한을 시킨 것 같습니다. 외국인 돈이 처음에는 필요하긴 한데 네네. 분양도 잘 되고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나 외국인이 다 아파트 쓸어가는 건 막고 싶고 그렇죠. 아, 그래서 점점 제한을 비중을 줄여가는 네네. 그러면 등기도 등기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아파트 사면 등기부등본에 이름 적히는 듯이. 네, 등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서는 이제 핑크북이라는 이름을 써요. 네. 그래서 실제로 핑크북이 핑크색이에요. 등기가 나오는 게 저도 이제 2015년 투자한 게 핑크북 받은 건데 네.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색깔이 핑크 색깔이라서 핑크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거기에서 소위 말하는 한국에서 등기입니다. 소유권. 예. 소유권이라기보다는 사용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유권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여기가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일단 네. 국가의 소유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토지 사용권을 가지고 개발을 해서 아파트도 사용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도 소유권은 아니고 네, 사용권이죠. 네. 사용권을 사고 팔고 한다. 그렇죠. 근데 이제 사용권이라고 생각하기 얘기하니까 약간 조금 어감이 이상할 수 있지만 네. 그냥 저희 나라 일반 아파트라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용권을 몇 년간 줍니까? 외국인한테는 기본 50년 주고 그다음에 네. 3개월 50년 끝나기 전에 3개월 이전 이내에 50년 추가 연장이 가능해요. 그래서 맥스 100년까지는 지금까지 100년. 법으로는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저는 가봐야 할 것 같은 생각은 드는 게 네. 당장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그렇죠. 영국이 홍콩 100년 빌렸다가 다시 돌려줬어야 되잖아요. 그 100년 또 흘러가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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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것처럼 언젠가는 올 텐데 예를 들면 100년을 빌려서 쓰다가 네. 한 이제 90년 지났다고 쳐요. 네. 그럼 이 아파트는 누가 사겠나 하는 생각인 건데 만약 90년 지난 아파트를 B라는 사람이 다시 사면 산 순간부터 또 100년입니까? 일단은 그걸 이제 베트남인한테 팔면 네. 영구 사용권으로 바뀝니다. 베트남인은 영구 그 소유권은 없지만 사용권은 포에버다. 그런 다음에 이제 10년 뒤에 이제 이게 재개발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재건축이나 예. 그러면은 베트남인들은 정부가 그냥 아무것도 안 주고 쫓아내는 게 아니라 다 보상을 또 해줘야 돼요. 현시가로. 아, 토지주가 국가니까 그렇죠. 재개발을 해도 재개발 차익도 결국은 국가가 가져가는데 그렇죠. 우리 재개발해야 되니까 이제 나가세요라고 하려면 이게 100만 원짜리면 100만 원 줘야 돼요. 아, 알겠어요. 주식시장에서 공개 매수하는 거하고 네, 같은 맞습니다. 개념이네요. 네, 네. 그렇다고 사들여야 된다? 네, 네. 그러면 그 동네에 아파트나 주택 갖고 있는 분들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되는 게 별로 안 좋겠네요. 현금 청산되고 이자 가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처럼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이제 캐피탈 게인 재개발 재건축했다는 뭐 자본 이득을 좀 취할 수 있거나 뭐 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시스템이라고 그러면 동의 얻기가 쉽지 않겠죠, 당연히. 그렇겠어요.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지금 되니까. 떼돈 버는 재건축이나 네. 재개발도 동의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충분한 보상과 대가가 있어야 합의를 해 주겠죠. 굉장히 민주적으로 돌아가신다고 봅니다. 저기 보시면 되고요. 예. 그냥 우리가 다 회수할 거야. 정부가 그렇게 할만 하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민주적입니다. 우리나라도 저 비슷한 사례 있었어요. 그 7년인가 10년간 임대주택으로 쓰다가 나중에 시가로 분양하겠습니다라고 네, 하는데 네, 네, 네. 저 판교 지역에 네. 분양을 도대체 무슨 가격에 할 건지가 뭐 되게 이제 감정 평가한다니까 시가 개념이었겠죠. 그런데 그 평가라고 하는 게 이제 약간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네, 할 수 있다 보니까 네. 주민들은 싸게 달라고 하고 당연히. 바깥에서 보기에는 특혜 같긴 한데 그렇죠. 정부가 보기에는 양쪽 다 국민이니까 누구 편들어 줘야 될지도 모호하고 결국은 우리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데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까 드린 질문 하다가 100년짜리 임대계약을 네. 갖고 있는데 네. 90년 썼어요. 네. 그럼 이제 10년 남은 핑크북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 외국인이든 네. 내국인이든 네. 내국인은 영원하게 갖고 있다고 했으니까 네. 그거는 뭐 사고 팔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제 유효 기간이 10년 남은 건데 네. 그거는 외국인한테만 팔 수 있잖아요. 아니죠. 외국인은 모든 사람한테 내국인한테 팔 수 있으니까 당연히 10년 남았는데 외국인이 그걸 안 사겠죠. 10년 남았는데 왜 사겠어요? 그렇죠. 내국인은 네. 그럼 90년 지나고 10년 남은 요 이용권을 사면 네. 내국인은 그때부터 forever예요. 그렇죠. 외국인은 그때부터 사면 10년이고 10년밖에 안 남죠. 아. 그 이후에 100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추가적인 그렇겠어요. 법안이 마련돼야 예. 됩니다. 네. 저도 중국도 이렇다고 들었는데. 네, 중국하고 비슷한 시스템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이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야 이게 그런데 계속 연장이 되면 이거는 그냥 소유권이나 마찬가지고 자본주의 그렇죠. 사회처럼. 네네네. 사회주의가 이게 좋은 게 토지의 개발 차익이나 지대를 개인이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그래서 장점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우리도 이거 할까 하고 생각하다가. 이게 20년이나 이제 10년 남으면 분명히 10년이나 20년 후에는 내 거 아니고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개발을 안 할 거다.
그렇지 않겠어요? 청소도 안 할 거다 아마 나라도 페인트 칠도 안 할 거다. 20년 후에 내 거 아니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가격도 떨어지지만 여기저기서 막 그렇게 개발 안 하는 것들이 생기면 도시도 애매해질 거고 심플하게 생각하면 감가상각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뭐 건물이라는 건 그 감가상각을 감안해야 되는 거니까. 예. 근데 이제 그 땅 가치가 그 사용 저기 소유권은 저기 국가한테 있긴 하지만 사용권은 그 해당 주민한테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사용권 가치가 계속 올라가면 재개발 가치가 생기는 거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얼마쯤해요 아파트? 보통은 그 동네는 국민주택이 몇 평입니까? 국민주택이라는 거는 지금 소위 말하는 사회주택인데요. 사회주택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한 15평에서 10평짜리를 사회주택이라고 하는 거고요. 예. 기본적으로 실수요가 굉장히 많은 아파트 사이즈는 방 2개짜리 20평 내외예요. 보통 한 가족은 우리나라 비슷하게 4인 가구가 4인 가구고 그다음에 평균 출생아 수가 2명이니까 네. 실은 애가 평균 연령이 지금 30.8세거든요. 예. 그래서 젊은 친구들 애가 둘이 있다고 했을 경우 5년 뒤에 드림하우스가 가장 큰 단지 내에 안전하고 네. 학교도 있고 방 두 개짜리 집이 드림하우스예요. 근데 특이할 만한 사항은 그렇다고 방 두 개짜리를 공략하면 또 다른 오판이 나올 수 있는데 그만큼 공급을 많이 해요. 방 두 개짜리를 전체 단지에서 70% 공급하면 네. 두 개짜리에 대한 수요를 이미 맞춰서 공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없다? 더 투자자 거?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5년 뒤에 더를 한번 보면 네. 애들이 크면 방 세 개짜리 옮겨가거든요. 우리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어요 과거에. 그래서 방 큰 것들이 시세가 훨씬 더 많이 났던 시절이 있었죠. 요즘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한동안은 중대형 프리미엄이 있다가 네. 또 뭐 중대형 거의 돈 못 벌다가 예. 요즘 뭐 또 다시 한번 재평가니 이런 논란이 있는데 20평짜리 방 두 개 예. 얼마예요? 신축 새로 분양하는 거? 신축 새로 분양하는 거 위치마다 다 틀리긴 한데요. 네. 강남 땅을 소위 말하는 강남 지역을 제외하면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중상층이 좀 살만한 것들은 네.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까지도 가요. 2억 우리로 치면 예,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2억에서 3억 사이 네. 보시면 되고 그게 하노이가 상대적으로 좀 싸요. 예, 예. 하노이가 2억 내외에서 살 수 있어요. 하노이는. 그래서 이제 좀 특이한 시장이긴 한데 과거 데이터를 보면 하노이는 공급이 꾸준히 오버서플라이 현상이 나왔었고 네. 그다음에 호치민은 상대적으로 감사가 들어오면서 공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감사가 들어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정권이 바뀐 이후에 호치민 그 소위 말하는 강남이 될 땅이라는 거를 네. 많이 이제 팔았어요. 원래대로 네. 96년 계획대로 하면 거기가 상업부지가 70%였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상업부지가 30%로 줄고 주거용지로 70% 늘어난 거예요. 음흠. 누군가가 다 허가를 해준 거겠죠. 어떤 공무원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것도 이제 입찰을 경쟁 비딩을 한 게 아니고 수의 입찰을 시켰어요. 네. 싸게 주고 그 싸게 준 만큼 자기가 또 챙겼겠죠. 음흠.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대대적인 감사가 이루어졌고 정권 바뀐 후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허가가 올스탑 돼 있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줄어들고. 근데 이제 허가를 받은 그 시행사들은 이제 이게 완전히 공급자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네. 부르는 게 값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이 비싸졌어요? 세 배 뛰었죠. 분양가만. 그래서 분양가 버블이 좀 나왔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분양가 특히 이제 럭셔리 하이엔드 쪽은 호치민 지역은 버블 영역권이라고 좀 봅니다. 이미 최근에 이번 주에 분양할 거예요. 뭐 유명한 프로젝트인데 스퀘어미터당 네. 9,000불짜리 나왔습니다. 스퀘어미터당 9,000불. 네, 그러면 평당 3,000만 원이죠. 그러면 20평짜리면 6억. 그렇죠. 그건 이제 호치민 그런 거 하이엔드 럭셔리 사시려면 이제 10억은 있으셔야 됩니다. 6억짜리 사는데 왜 10억 있어야 돼요? 근데 두 개짜리 안 사요. 럭셔리 하이엔드는 3개 4개. 네, 럭셔리 하이엔드는 2개짜리
수요자가 많지는 않겠죠. 아, 알겠어요. 네. 화장실도 두 개예요? 그렇죠. 우리랑 비슷해요? 예. 화장실 두 개예요. 기본이 방 두 개짜리는 화장실 두 개. 도배 장판 다 되어 있고. 도배 장판은 안 돼 있고요. 안 돼 있어요? 예. 럭셔리 하이엔드인데? 거기는 그냥 시멘트 돼 있고, 시멘트에 되게 그 페인트 칠돼 있고. 아, 각자 알아서 예. 와서 하는.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이제 럭셔리 하이엔드는 도배는 안 돼 있지만 여기가 여름 지역이잖아요. 네. 특히 호치민 같은 경우에 그지 도배가 필요 없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에어컨까지 예. 네. 에어컨까지 다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예. 에어컨, 예. 그 다음에 바닥 그 대리석 깔려 있고 북박이장 다 돼 있고 네. 화장실, 그 다음에 부엌 가구까지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인덕션까지 다 들어와요. 그래서 이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결국은 땅값이고, 땅값이라는 그럼요. 게 무슨 이게 뭐 PER이 있는 것도 아니고 PBR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렇죠. 몰리면 그냥 두 배 세 배가 그냥 오르는 거더군요. 실은 과거 한 4년 보면 부동산 어셋 시장에서 폰세가 가장 좋았던 거는 부동산이었고요. 네. 부동산 세그먼트에서 또 가장 좋았던 거는 땅값이 가장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땅 지분이 많은 빌라. 네. 그 다음이 타운하우스. 그 다음이 아파트예요. 아파트가 실은 워스트 퍼포머예요. 예. 근데 아파트 값은 잘 안 올라요? 아파트 값은 이제 하노이 호치민은 많이 올랐죠. 네. 호치민은 공급이 부족하다니까. 3년, 예, 공급 부족해서 한 제가 평균으로 보면 한 과거 3년 동안만 퍼포먼스 보면 한 60% 정도는 난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분양가가 더 올라갔죠. 그래서 기존 주택 가격이 분양가를 못 쫓아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분양가가 높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죠. 그 말은 새 아파트 선호 현상이 강하다는 뜻이네요. 아, 그럴 수도 있는데 실은 그거는 이제 외국인 시장과 국내인 내국인 시장을 좀 분리해서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뭐 9,000불짜리 나왔다 그러면 내국인 시장은 미분양이 나와요. 70%를 내국인한테 팔아야 되잖아요. 네, 네. 그 70%는 미분양 현상이 나오는 거고 외국인은 물량이 없다 보니까 거기는 경쟁이 좀 치열하고 30% 안에 들어야 되고 그렇죠. 외국인한테만 네. 사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같은 아파트를 일단은 외국인한테 팔고 싶겠네요. 그러니까 비싸게 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제 시행사 입장으로서는 항상 이제 고려해야 되는 게 70% 내국인 시장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호치민 시장은 공급이 없다 보니 외국인 시장 걱정도 안 해요. 당연히 30%는 팔려나가는 네, 건데. 그런데 네. 이제 내국인 시장을 이거를 소화시킬 만한 시장이 되느냐. 네. 그것도 이제 시행사 입장에서 굉장히 큰 고민이 되겠죠. 근데 어차피 임대라고 결국 장기 임대라고 하니까 네. 저라면 그럼 베트남에 가서 무슨 회사를 하나 세워서 내국인용 70%를 제가 다 도리를 한 후에. 외국인들은 그 아파트 사고 싶다고 할 테니까 내가 너한테 이거를 팔 수는 없다. 베트남 법 때문에. 그런데 100년 동안 임대를 해줄게. 일단은 네. 질문 끝내셨나요? 네. 그거 안 돼요? 일단 질문 자체가 조금 법을 모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모르죠. 제가 뭘. 일단은 법인은 네. 법인은 임대 사업을 못해요. 그래서 예. 법인은 현지 법인은 일단은 현지 법인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사면 회사 기술사 용도로만밖에 활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임대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네. 그런 수익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인은. 그리고 또 하나 법인이 이제 설사 법인이 이제 아파트를 사서 직원을 거주하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네. 기술사를 사용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팔게 되면. 이제 세제로 넘어가는데요. 법인은 팔 때 또 VAT 10%를 또 발행해야 돼요. 이게 이제 이중과세긴 한데 그래도 법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10%를 발행해야 되고 네. 또 초과 수익에 대해서 법인세 20%를 별도로 또 내야 돼요. 근데 상대적으로 개인은 매도할 때 2% 거래세만 내면 됩니다. 그 문제가 있다. 제가 네. 제 질문의 요지는 그래서 외국인한테는 30%만 팔려고 하니 외국인들은 인기가 높고 외국인들한테는 수요가 그렇죠. 많고 그렇죠. 내국인 수요는 자칫하면 미분양 날 만큼 가끔씩 안 되고 있으면 요 시장의 강도의 차이를 이용하는 비즈니스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제가 법적인 제도를 계속 뜯어봤는데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세금 문제 말씀하셨으니까 네네. 거기는 양도세, 뭐 취득세, 뭐 재산세, 보유세 이런 게 어떻게 매겨지고 있어요? 일단은 사실 때, 네. 사실 때 집값세는 VAT 10%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미 저희가 말하는 집값세는 VAT 10%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국민주택 규모 이상은 네. 다 붙어 있죠. 분양가. 근데 이제 가끔은 네. 이상하다 가격이 좀 틀려.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네. 어디서 다른 데서 들은 얘기하고 가격이 틀려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게 VAT 포함 가격이냐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냐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게 조금 더 비싸다 그런 거는 VAT를 포함된 가격을 말씀드리는 걸 겁니다. 우리는 아무튼 소비자가 지불해야 될 가격을 항상 분양가로 그렇죠. 얘기하는데 그렇죠. 거기서는 그거 빼고 얘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가끔은 이제 조금 더 싸게 보이려고 VAT를 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등기 나올 때 집값의 0.5% 정도에 해당되는 등기비를 내요. 그 말은 우리나라의 취등록세네요. 그렇죠. 취등록세인데 0.5면 많이 싼데요. 싸요. 예. 네, 싸요. 1억이면 50만 원이니까. 우리나라는 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저렴한 건 1%. 예. 이번에 4주택부터는 4% 내라고 그랬으니까. 뭐 이번에 또 올린다는 얘기가 그게,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올린 게 예. 0.5%. 취등록세는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임대소득. 예.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임대소득을 하게 되면 인컴텍스 5%가 있고 VAT 또 5%가 있어요. 그러면 월세 100만 원 받으면 5만 원이 세금이다. 10% 내야 되죠. 10%. 그러니까 보통은 인컴텍스는 집주인이 내는 거고 VAT는 임차인이 내요. 네. 임차인이 내는데 근데 여기 관례상 보면 영수증을 요구하는 쪽에서 10%를 다 부담합니다. 일례로 보면 주재원은 네. 영수증을 발행해서 네. 비용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아, 그래서 요구를 해요. 그러면 주재원 측에서 10%를 다 부담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그런 관행이 있죠. 네, 네. 예, 현금 영수증 추가 비용에 들어가는 그 발생 요인을 만드는 사람이 다 냅니다. 그러니까 현금 영수증 끊어주세요. 네. 그러면 저희도 10% 더 내셔야 돼요. 그런 네, 케이스 맞습니다. 있죠. 네, 네. 양도세는요? 양도세는 이제 베트남에서 양도세는 없고요. 그다음에 보유세 없고 중과세 없고. 양도세가 없어요? 네, 없어요. 근데 거래세만 있습니다. 그럼 2억에 산 아파트를 5억에 팔면 3억 차익에 5억에 대해서 5억에 대한 2%만 내시면 돼요. 10억에 팔면 10억에 2%? 예. 아, 그냥 무조건 판 가격에 2%? 그렇죠. 예를 들면 10억에 샀다가 밑지고 5억에 팔아도 5억에 2%?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밑지고 파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그거는 확실히 체크를 안 해봤는데 밑지고 파는 그런 경우에는 그런 케이스가 없으니 모르겠습니다. 예, 그게 안 낸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네. 아직 법적인 조항 그 부분은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예.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는 나라군요. 그렇죠. 그래요? 양도세가 그렇게 없어요? 없어요. 세금이 너무 없어요. 다 집 사겠는데요 그러면? 그래서 베트남인들도 지금 뭐 땅 투기도 많이 하지만 요즘 부자들이 아파트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눈을 서서히 떠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어요. 예, 일례로 들어서 이제 최근에 네. 빈홈스 빈그룹이 빈그룹 자회사 시행사가 한 것 중에 이제 호치민에 4만 4천 세대짜리 도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4만 4천 세대. 예. 와우. 9월 달에 만 세대를 분양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뭐 경쟁이 당연히 외국인이 더 셀 줄 알았었어요. 근데 재밌는 현상은 외국인이 경쟁에서 밀려서 20%까지밖에 못 가져갔어요. 80%를 베트남인이 다 가져갔어요. 그만큼 아파트가 인기라는 뜻이네요. 그렇죠. 네. 베트남인들 사이에서도. 네, 맞습니다. 아이, 저한테 좀 먼저 물어보지. 그럼 제가 한 몇 년 전에 얘기해 줬을 텐데. 지금 안 늦었습니다. 지금 오셔도 됩니다. 아니, 그분들한테. 아, 그분들. 재밌네요.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수익률을 보면 땅, 네. 그다음에 아파트. 네. 빌라나 다세대 이런 건 좀 덜 오르는 이유는 선호도가 좀 떨어지기도 하고 황금성도 떨어지는데 네. 그 나라는 그거가 오히려 더 아직은 우리나라 옛날 한 80년대 그 컨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는 단독주택 거래 잘 그러니까 됐으니까. 땅에 대한 애착이 아직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땅 지분. 그래서 땅이 많은 땅값이 끌고 올라가니까 그래서 약간 지금 퍼포먼스가 좀 틀리긴 해요. 그래서 네. 아직 베트남인들은 아파트 투자에 대한 개념이 아직 많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생활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오늘은 VNK 투자자문의 고광수 대표로부터 베트남의 부동산 거래 관행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분은 베트남 투자에 대한 컨설팅 해주시는 분이지만 저는 아직 투자할 돈은 없어서 그냥 구경만 오늘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들어온 질문 중에 그거 아파트값 아무리 많이 올라도 그 돈 못 빼서 나옵니다. 조심하세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분들이 일부 계시는데요. 한국에 어떻습니까?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시면 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따라 이제 꼬박꼬박 이제 뭐 이자 뭐 그 임대소득도 신고를 하셔야 2년마다 한 번씩 신고하셔야 되고요. 아 거기서 월세 받는 거? 네 그런 그게 이제 이자 소득으로 간주돼서 종합세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 공실이라고 그러죠. 나는 뭐 너무 편법을 충분히 좋아하나? 그럴 수 있지만 만약에 이제 네. 세금 발행 계약 발행을 했으면 그건 또 속이긴 쉽지는 않겠죠. 그거 그 발행한 서류 베트남 국세청으로 가지 우리나라 국세청 여기 세무 협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서로 뭔가 네. 그래 세상 만만하고 간단하지 네. 않아요. 근데 이제 아직 전산화가 많이 안 돼서 허점들이 많이 있긴 하겠지만 일단은 알겠어요. 원리 원칙대로 하면 그렇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에서 파시면 세금 2%를 내릴 거잖아요. 네. 내시면 회수 가능하고요. 예. 여태까지 해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거의 일바따로 한 것 같거든요. 언제 사셨다고 했죠? 2015년 7월달 12월에 샀으니까 그다음에 핑크북 받았고 2015년에 12월에 사서 네. 등기 받으셨고 네. 올해 아직 3월에 등기 받았고 지금 아직 안 팔았고 얼마에 사셨어요? 궁금하다요. 그거는 뭐 한 2억 조금 2억 넘게 정도? 주고 샀어요. 지금 얼마쯤에요? 지금 그거는 좀 제 개인적으로는 실패작이긴 합니다. 하노이에 산 거라. 아, 네. 하노이에. 아, 이제 됐어요. 호치민에 산 거는 많이 꽤 올랐고요. 아, 네. 두 채 사셨는데. 뭐 그렇다고 치죠. 대충 개인적으로 그 뭐 재산 포트폴리오를 몇 주권을 씌워주면 실례죠. 근데 그렇게 팔면 그냥 그 돈 다시 동화를 달러로 환전해서 갖고 올 수 있다? 네.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낸 자금에 대해서는 회수가 가능하고요. 일단은 제가 먼저 빨리 그런 걸 보여드려야 될 것 같긴 해요. 다들 그거 겁내하시니까. 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각 은행에 알아본 바로는 국내 법도 마찬가지 해외 부동산 취득을 한 이후에 매각을 하면 3개월 이내에 비용을 제외한 모든 자금을 국내로 회수해야 됩니다. 그게 한국과 베트남과 협정이 맺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아무도 제가 회수한 사람을 보지는 못했지만 합법적으로. 아니 근데 2015년부터 아파트 투자를 허용해서 들어갔으면 네. 뭐 급전이 필요하든 어쨌든 판 분이 한두 분은 있을 것 같은데 심지어는 다른 나라라도 있죠. 있는데 뉴질랜드인이나 네. 싱가포르인이라도 네. 팔고 너희 나라 잘 갔니? 그러면 우리나라도 잘 오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세금 내면 갈 수 있어요. 내보내주는 나라에서 내보내주면 네. 이제 우리나라는 좀 까다로운 게 네.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 여부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회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이슈거든요. 취득 신고를 베트남에 하잖아요? 취득 신고는 한국에서도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는 먼저 해야죠, 하셔야 그쵸? 돼요. 그래야 네. 송금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산 거를 네. 우리가 걱정하는 건 베트남 정부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못 갖고 나가게 하는 거 아닌가? 월급 세금 내고 월급 받잖아요. 네. 그것도 송금 가능해요. 아니 그래서 저도 당연히 다 해줘요. 당연히 네, 될 건 같은데 그런 루머가 돈다면 네. 누구 한두 명이라도 나 잘 빠져나왔어요라고 하면 해결되는 건데 그 사례가 빠져나가신 분들은 실제로 있어요. 그래요?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분들은 이제 뭐 신고를 안 하신 분들이 좀 있으셔서 네. 알겠습니다. 질문 중에 낮드랑 아파트는 얼마냐고 물어보셨어요. 낮장은 아파트가 많지는 않고요. 네. 거기는 가격이 낮장 아파트는 좀 가격을 모르겠어요. 저도 왜냐하면 거기는 휴양지라서. 예. 고 대표님이 네. 취급 안 하신대요. 네. 거기 인구도 얼마 안 되고요. 네. 제3대 도시가 다낭이긴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호치민이 지금 한 1,300만 인구, 그다음에 이제 비공식적으로요. 공식적으로 통계청에 의하면 한 호치민이 880만 명 될 거예요. 네. 그다음에 하노이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한 780만 명.
그다음에 다낭이 200만 명이 채 안 돼요. 네. 근데 이제 낮장은 도나 더 작죠. 그래서 그럼 다낭은 얼마쯤이에요? 다낭은 오션뷰로 해가지고 네. 2,000불 스퀘어미터당 2,000불에서 3,000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평당 그러면은 800만 원 정도. 네, 이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20평짜리 네. 2억. 네. 알겠습니다. 가격만 알아보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는 사고 팔고 하려면 우리나라로 치면 복덕방. 네.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사무실에다 내놓고 그렇죠. 똑같아요, 거기도? 네, 동일합니다. 한국과 똑같고요. 거기도 아파트 단지 하나에 1층 상가에는 대부분이 부동산이에요? 대부분은 아니고요. 여기는 네. 이제 아파트에 상가동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 그 동마다 네. 1, 2층이 상가로 꾸며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숍하우스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부분 식당, 커피숍, 뭐 복덕방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다 이제 부동산들이 좀 들어가 있고. 그럼 아파트 최저층은 3층이네요. 최저층 3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3층에 네. 거기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매물도 내놓고 살려면 거기다 문의하기도 하고. 그렇죠. 수수료 얼마예요? 보통 이제 전매 매매 수수료는 보통 2% 정도인데 근데 베트남에서는 매도자가 다 부담해요. 팔고 돈 받은 분이 네. 뭐 중개업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누가 부담하든 수수료율이 중요하긴 한데 네, 한 2%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굉장히 좀 단가가 센 큰 아파트다 네. 그런 경우에 이제 협상을 하죠. 1%까지도 네, 1%까지도 내려가는 경우도 우리나라보다 있어요. 조금 높네요. 그래도 비율은 그렇죠. 여기가 전매 프로세스가 굉장히 복잡해요. 아 사고 팔고가 네, 간단하지 않아요? 네, 간단하지는 않아요. 뭐가 그렇게 복잡해요? 등기 이제 일단은 이미 이제 그 본계약까지 끝난 거라면 네.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공증사무소까지 다 가고 그 다음에 택스도 다 내야 되고 아직 핑크부인 안 난 경우면. 또 시행사 사무실 가서 명의 변경도 다 해야 되고 네. 그 서류 준비까지 다 가이드를 다 해줘요. 그거 해드릴게요. 우리나라도 해주는데 법무사가 근데 이제 해주고. 또 외국인이잖아요. 더구나. 아 그럼 굉장히 복잡하죠. 외국인들 중개 수수료는 좀 세죠. 비싼 게 네. 현지인들은 그럼 그보다 훨씬 낮은 요율 적용해요. 네. 아 근데 이거는 저희가 말씀드린 건 외국인 수수료. 외국인 수수료. 네. 야, 외국인은 살 때도 괜히 비싸게 사야 되고 중개 수수료도 네. 비싸고. 네. 그러네요. 아, 살 때 비싸게 사는 거는 예. 모든 시행사가 다 분양가를 베트남이라고 동일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이제 특히 이제 외국 시행사들 같은 경우에는 네. 외국인 30% 쿼터 물량에 대해서 베트남인보다 한 5%에서 8%까지 프리미엄을 붙여서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시행사가 이제 싱가포르 캐펠랜드가 그런 식으로 하죠. 예. 요즘 아파트값 많이 올랐습니까? 그 말씀하셨던 하노이는 문제가 좀 있다고 그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상대적으로 두 하노이 시장하고 이제 1대 2대 그, 네. 그 도시니까 비교를 해보면 호치민은 퍼포먼스가 기대 수익률 정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다만 이제 제가 우려하는 건 분양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라는 게 좀 우려스러운 거고 그다음에 하노이는 생각보다 오버서플라이 현상이 좀 있어서 생각보다 네. 퍼포먼스가 굉장히 안 나왔어요. 실질 리턴으로 보면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노이가 정상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호치민에서 뭔가 네. 문제가 생겨서 개발이 잘 안 되고 네.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지금은 제 개인적인 판단에 의하면 지금 하노이 시장에 지금 투자 적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계속 물량 나오고 싸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물량들이 서서히 이제 공급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거든요. 왜요? 왜 필요한 만큼 계속 짓지 않겠어요? 지을 땅이 부족해집니까? 아, 땅은 충분한데 예. 이미 충분 공급이 충분하니까. 네. 그다음에 퍼포먼스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허가를 이제 서서히 좀 줄이기 시작했어요. 허가를 줄인다는 게 이제 공급이 줄어드는 거죠. 네. 알겠어요. 거기도 나라에서 조절할 테니까. 그렇죠. 막 하우스 푸어 나오고 그러겠네요. 우리 2011년 이럴 때처럼. 여기도 그렇죠? 이제 서서히 그런 금수저 흑수저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뭐
여기도 이제 그 빈부격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래서 잘 사는 친구와 못 사는 집끼리 이제 집 사이의 간극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떤 젊은 친구는 외제차 여기는 또 외제차가 완성차 수입하면 독일 외제차 수입하면 예. 사치세가 100%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차값보다 더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그게 한 2억짜리잖아요. 한국에서 1억짜리면 2억짜리 타고 다니면 거기 아파트 한 채 값 끌고 다니는 거죠. 네. 저희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서는 그 돈 못 갖고 나옵니다. 조심하세요. 그러는데 고 대표님 잘 알아보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물론 더 많이 알아보셨겠습니다만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분 말이 옳은지. 그 요즘 그 베트남에서는 핑크북이라고 하는 그 등기. 네네. 등기 서류가 네.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아, 지금 호치민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이 핑크북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호치민은 네. 하노이는 지금 계속 공급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예.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제도적인 측면 아니면은 아까 초반에 이제 감사 부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지금 자리가 공석인 걸로 알고 있고요. 아니요, 좀.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슈가 이제 국방부가 그 국가 안보 지역 지정 여부에 따라서 네. 외국인한테 핑크북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슈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외국인은 외국인한테만 살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외국인한테 사도 네. 등기 안 떨어진다? 스톱. 지금 이제 나오긴 할 텐데 네. 국방부가 그 지역에 대해서 정확한 명확한 그 여기는 안보 지역이다 아니다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국방부가 아직도 그걸 못 하고 있어요. 대해서 예. 불확실하네요 그러면.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지역은 이게 논쟁들이 많아요. 여기 예. 이제 국군 수리조 순서 이제 해군 수리조 순서가 여기 있는데 바로 네. 앞에 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절대 안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는 안보 지역으로 지정이 될 거다. 네. 계속 이제 결론이 안 나니까 이제 월가불가 많이들 하죠. 알겠습니다. 중국인들은 집 사기 어려워졌다는 얘기는 왜 나오는 겁니까? 아, 중국인들은 요건 신여권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요. 중국에서 신여권을 발급한 게 2012년부터 발급을 했는데 신여권에는 지금 중국하고 베트남하고 영토 분쟁 중인 지역을 중국 영토로 그려놨어요. 그거를 이제 소위 말해서 서해 혓바닥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렇게 영토로 표시를 해버렸거든요. 중국이 중국 여권에?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자존심 되게 세잖아요. 여태까지 전쟁에 져본 역사도 없고. 일본이 일본인들 여권에 독도는 그렇죠. 다케시마 뭐 이렇게 써놓은 거라고. 네. 그러면 저희 나라에서 그 여권에 도장 찍어주겠어요? 그 도장 찍는 거는 인정한다는 의미 뉘앙스처럼 느껴지니까. 거죠. 그래서 이제 따로 A4 용지 비자를 따로 받아와요 중국인들은.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저기 입국 도장을 찍어주는데. 근데 아직도 이게 지금 명확하게 해석이 분분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그거를 명확하게 해석을 해서 된다 안 된다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각 시행사별로 어떤 시행사는 여권의 도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석하는 시행사들은 중국인한테 못 팝니다. 아 내부 해석이에요. 알겠어요. 네. 외국인한테 팔 때 네. 그러면 핑크 자격 요건이 안 되는 거죠. 여권에 입국 도장이 있어야 된다라는 자격 네. 요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A4 용지에 있는 도장도 자격 요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해석 여부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알겠어요. 약간 좀 보수적인 시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안 된다라고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저기 중국인 신여권을 가지고 있는 중국인한테는 네. 그냥 장기 임대 계약만 허용을 그런 하죠. 그런 구조군요. 네. 아 장기 임대 계약? 네. 그러니까요. 장기 임대 계약은 우리나라 장기 임대 계약하고 좀 개념이 틀린 개념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냥 장기 임대. 네. 라는 단순한 그런 용어잖아요. 전세 10년 예. 이런 식으로. 그런데 네. 여기는 이제 장기 임대 계약이라는 게 보통 이제 우리가 딱 베트남에 집을 사면 네. 본계약, sales purchase agreement라고 이제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주택법에 따라서 쭉 프로세스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나중에 이제 등기까지 나오는 거고. 근데 장기 임대 계약은 어떤 형태냐 그러면 시행사가 30% 이상의 물건이거나 아니면 자격 요건이 안 되는 중국인 신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장기 임대 계약, 이거는 민법 사항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의 네. 거래인 거죠. 아. 그래서 등기는 시행사한테 나오는 거고 네네. 이 사람은 장기 임대 계약을 하는데 그 계약 조항에 집값이 오르면 그 차익에 대해서도 임차인 거다. 네, 임차인 거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약점은 만약에 이제 시행사가 재정 상황이 나빠서 망하면 그거는 이거는 그렇겠죠. 안전 보장 장치가 없는 거죠. 그 말은 어떤 아파트를 전세로 들어가면서 네네. 집주인하고 이 아파트 값 오르면 제가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뭐 해놓고 나서 네. 집주인이 나중에 모르쇠 하면 네. 끝나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불안전한 예. 장치인 거죠. 네. 알겠어요. 베트남에서 아파트 판 돈 갖고 올 수 있느냐 없는지 가지고 실시간 채팅창에서 토론이 벌어지는데 그거는 은행에서 그 은행 가보시면 예, 예. 가보시면 은행에서는 분명히 해당 서류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저는 가능하든 안 가능하든 오늘은 저희가 이거 듣고 가셔서 베트남의 아파트 사시라고 방송하는 게 아니잖아요. 베트남에서는 아파트가 어떻게 거래되고 있고 규정은 어떻고 상황이 어떤지를 알려고 하는 거니까 실제로 투자했다가 갖고 오고 못 갖고 오는 것은 각자 알아서 잘 알아보시고 하세요. 그거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겠네요. 일단은 은행 대답은 예스였습니다. 근데 대표님은 그 개인적으로 투자도 하셨다고 하니까 네네네. 그것도 걱정스러우셨을 텐데 그렇죠? 아 저도 갖고 나온 분이 있다는 걸 확인 안 하시고 사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투자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와 용기 있으시다. 그때도 이 이슈가 있었을 텐데. 그럼요. 그때는 열 배가 오르면 뭐하니 못 갖고 네. 나오는 걸 뭐 이렇게.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정상적으로만 얘기했을 때 합법적인 송금에 의한 부분이고 네. 실은 다른 시장도 굉장히 많이 큰 게 있어서 그러니까 송금하는 방법이 예, 예, 뭐 이른바 환치기 예, 뭐 환치기가 워낙 많아서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은 안 했어요. 안 해주면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저도 걱정이 돼서 예. 실은 베트남 신한은행 본사 가서 상담을 했어요. 상담한 바로는 해당 서류 필요한 서류만 다 제출하면 가능하다라고 네. 했습니다. 예. 야, 그러니까 이게 참 투자 외국인 입장에서의 투자라는 게 그런 게 보장이 되고 안 되고가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 그쪽 입장에서 보면 그쪽 베트남 국민들은 그거 봐라 외국인이 와서 2억에 산 아파트 10억에 팔고 가고 그 차익 다 가져간다. 먹튀다 먹튀. 코리안. 저거 못하게 막아라. 라고 하는 게 당연히 그 동네 여론이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여론을 따라서 자꾸 막으면 베트남 투자 못하죠 이제. 그게 여론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직까지는 베트남들이 보는 외국인 시각은 네. 외국인들이 베트남에 투자를 해줘서 자기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일례로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가 들어와서 베트남 경제의 24% GDP의 24%를 차지할 정도로 크거든요. 네. 그 다음에 수출의 25%를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그 다음에 수출의 외국인 FDI 기업들이 수출의 70%를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외국인이 거기에서 돈을 벌어서 회수를 해가는 게 그게 그 나쁜 시간을 맡길까? 예,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중국하고 이제 비교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중국은 막강한 내수 시장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외국인을 제한할 수 있지만 베트남은
경제 구조를 보면 우리나라와 아니면 대만하고 똑같은 수출 의존적이기 예, 때문에 예, 제조 수출 경제예요. 네. 그래서 의존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상태라서 자체적으로 그 법안을 외국인한테 해를 끼칠 만한 법안을 그 할 수 있을까라는 퀘션 마크가 좀 생기긴 합니다. 있겠죠. 베트남에는 자주 가보세요? 아니면 주로 베트남에 계십니까? 베트남에 살고 있고요. 네. 네. 아, 주소가 베트남이세요? 예, 예. 호치민에서 살고 있고요. 호치민이 네. 저희 회사 분사고 하노이에 지점이 있고요. 네. 실은 여기 여의도 IFC에도 저희 지사가 있습니다. 예. 한국에는 정말 자주 가끔 오시는군요. 예, 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 그 정도로 네. 온 것 같아요. 예. 베트남에 꽤 최근에 몇 년간 계속 거기서 머무시는데 많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즉 우리나라에서는 베트남 주식에 투자를 해놓는 게 좋은 상황인지 아니면 아직 얼리 스테이지라 좀 불안한 건지 그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는 기본적으로 어셋 시장에서 보면 일단은 경제 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부동산 수익률이 제일 좋았어요. 우리도 그랬죠. 예.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자본 시장이 형성이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주식 시장이 이제 그 아웃퍼포먼스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한 20년 펀드 매니저 주식 했었거든요. 네. 한국에서. 예. 그러니까 워낙 뭐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저도 이제 일부분 개인적으로 베트남 주식 시장에 좀 취미 삼아 좀 투자를 하고 있긴 하지만 진짜 좋은 회사들은 지금 다 뭐 예전에 우리 그 한전이라든가 아니면 가스 공사라든가 우리 공사들이 이제 네. 민간화돼서 시장에 들어와야 정말 좋은 회사들이 들어오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민간 기업이 좋은 기업들이 아직 증시에 없어요. 크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네. 베트남에는 VIN이라고 빈그룹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빈그룹이 있죠. 거기가 네. 뭐 저 부동산은 대부분 그 친구들이 하고, 네네. 뭐 웬만한 거 다 거기서 하더군요. 베트남에서 제일 큰 회사죠? 그렇죠, 빈그룹이. 빈그룹 모회사가 지금 시가총액 1위고요. 그 자회사가 시행사인 빈홈스예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상장돼 있는 게 빈리테일, 그러니까 편의점 하는 회사가 이제 상장돼 있고 이 세 개 회사만 시가총액 비중이 한 25% 될 겁니다. 그러니 다른 회사들은 상장 안 돼 있다 하더라도 네. 어차피 그 회사가 우리나라 같으면 삼성 같은 회사인데 별명이 베트남의 삼성이네요. 그냥 그 회사 사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뭐 요즘 빈그룹이 너무 새로운 사업을 지금 다각화를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어서 자동차도 예. 만들고 있고 그래서 약간 개인적으로 좀 걱정을 하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네. 저희가 밀접하게 빈그룹 빈홈스랑 저희가 밀접하게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빈에 대해서 네. 이야기하기 좀 네. 알겠습니다. 베트남 부동산은 이 정도 알면 어디 가서 베트남 가서 특별하게 더 알아야 될 거는 없어요? 간 김에 아파트나 한 채 사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현지에 가서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서 저 I'm foreign 외국인인데 네, 네, 네. 외국인용 매물 있습니까? 물어보고 네. 집 네. 보고 네. 저거 살래요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여기도 역시 발품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라 그러면 뭐 여전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조금 바가지 좀 씌우려는 현상들이 좀 있겠죠. 아, 현지에서? 네. 왜냐면 이 사람은 시장을 모르니까. 네. 그래서 이거 조금 더 불러서 팔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 군데를 좀 찾아보시고 발품을 비교해 봐라. 네, 당연히 그렇게 비교를 해 보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여러 군데를 좀 만나보고 그다음에 이게 정말 좋은 물건인지 네.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이제 또 외국인은 당연히 이게 외국인 물량이냐. 확인해 봐야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또 저는 만약에 이제 신고를 할 거잖아요. 네. 신고를 하는데 가끔 한국인인데 신고를 안 한 물건이 있어요. 살 때 밀반출한 돈으로 네. 산 그거? 예. 그러면은 그거를 못 사요. 왜냐하면 신고 저기 그 매수자가 여기 네. 신고를 할 거잖아요. 그럼 예. 계약서까지 다 제출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매도자 정보까지 올라가요. 네. 이 사람은 숨겨야 되는데. 아, 한국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물건도 그런
약간 아. 디테일한 것도 좀 많이 필요합니다. 오, 그러면 한 알겠어요. 근데 한국, 다른 외국인은 상관없죠. 그렇겠네요. 그렇겠네요. 네. 한국인 한국인끼리 네. 할 그래서 때는, 한국법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네. 알겠어요. 베트남 아파트 뭐 앞으로 얼마나 오를지야 모르는 일이고 다만 재미있는 건 호치민 아파트와 하노이 아파트가 그 공급의 이슈로 인해서 네. 상당히 다른 가격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건 대단히 재밌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중국처럼 아파트의 소유권은 없고 장기 임대권만 가지고 있고 그것만 거래되고 있다는 거. 네, 사용권. 예. 그리고 외국인은 어떤 아파트든 그 건물에 30%까지만 살 수 있다. 외국인한테서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프리미엄이 붙는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바가지. 근데 어쩔 수 예, 없는. 네. 어쩔 수 없는 현상이죠. 네. 네. 그리고 오늘 판돈 갖고 올 수 있느냐 없느냐는 각자 알아서 잘 공부하실 거. 은행에 알아보시면 됩니다. 네. 야, 그래도 이런 거 어디 가서 배우겠나 싶습니다. 예. 오늘 베트남 아파트, 베트남 부동산에 대해서 VNK 투자자문의 고광수 대표로부터 이런저런 공부를 좀 했습니다. 하노이에 계신다고요? 아니요, 호치민이 본사고요. 네. 이제 요즘에 이제 하노이 출장을 자주 가긴 합니다. 네. 오신 김에 베트남 보통 우리는 하노이, 호치민 보통 가고. 네. 나트랑 다낭 뭐 이런 정도 가서 놀다 오는 것 같은데 네. 여기 한번 가보시면 좋습니다. 뭐 그런 데 없습니다. 요즘 달랏이 직항이 생기는 것 같아요. 달랏이? 우리가 이제 예. 예,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대관령에 해당되는 지역인데 네. 굉장히 청정하고 깨끗하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굉장히 조용한 도시고 그래서 약간 좀 편안하게 조용하게 쉬고 싶으시다 그러면 이제 달랏도 거기는 이제 고원지대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한번 좀 괜찮고 날씨도 많이 안 덥겠네요. 네, 그리고 거기가 실은 옛날에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거기가 여름 휴양지로 개발된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웬만한 야채들이 다 달랏에서 나오긴 하죠. 네, 그 근처에 이제 커피 농장도 많고. 네. 네. 알겠습니다. 퇴근길 페이지 2는 오늘 이쯤에서 마무리할게요. 네. 다시 모시기 좀 어려운 분인 것 같아서 평소에 궁금했다고 좀 더 길게 여쭤봤습니다. 자, 12월 9일 퇴근길 페이지 2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또 내일 아침 오늘 아침 페이지 2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